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Evolving EXT4 for Single Disk라고 해서 이제 SMR 디스크에서 EXT4를 작은 수정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SMR이랑 EXT4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이제 EXT4에 어떤 수정을 했는지 보고 이밸류에이션 결과와 컨클루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MR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데이터 섹터들을 이제 원형으로 쭉 디스크에 트랙으로 배치를 해서 일렬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일렬로 데이터들을 쭉 배치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데이터를 리드하기 위한 헤드의 폭은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헤드의 폭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드를 위해서는 이 하늘색 영역의 데이터만 잘 살아있으면 되는데 라이트를 위해서는 더 넓은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트랙 너비가 이제 라이트 헤드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작은 영역만 있어도 리드가 가능하니까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제 싱글드 마그네틱 레코딩이라고 부르는 SMR 방식이고요. SMR의 경우에는 라이트를 할때한 트랙을 라이트하고 나서 다음 트랙을 라이트할 때 리드에 필요한 폭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을 다음 트랙이 겹쳐서 라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트랙이 차지하는 공간이 리드 헤드와 거의 같은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훨씬 밀도 높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신에 단점은 뭐 직관적으로 보이다시피 이제 여기서 섹터 B를 라이트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섹터 C의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고 뭐 섹터 D도 덮어 씌워져서 리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할때 항상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해나가야 된다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전체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몇십 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배치한 후에 가드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겹쳐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두고 그 밑에 다음 트랙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한번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몇십 메가바이트씩 순차 라이트를 해야 하는 이런 형태로 디스크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SMR 디스크는 이제 고용량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특정 사이즈로 순차 쓰기를 해야 되는 그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을 이제 호스트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제약을 숨기고 이제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시 오버라이트하는 드라이브 매니지드 SMR이고 또 하나는 호스트에게 명시적으로 이러한 쓰기 제약을 보여주는 호스트 매니지드 SMR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SSD의 컨벤셔널 SSD 그리고 호스트 매니지드의 경우에는 GNS SSD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논문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드라이브 매니지드 SM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업데이트되는 섹터들의 정보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제 한 밴드를 다시 라이트하면서 클린업을 해주는 동작이 필요해서 디스크 내부적으로 이제 제일 가장자리에 퍼시스턴트 캐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십 기가바이트 정도 단위의 퍼시스턴트 캐시에 랜덤한 섹터들을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아이들 하거나 혹은 캐시가 가득 찼을 때 다른 밴드들의 벌크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드라이브 매니지드 SMR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은 이제 싱글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게 SSD FTL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FTL보다는 약간 단순하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랜덤 라이트가 많은 수의 밴드에 퍼져 있을 때 이제 클리닝 로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루풋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컨벤셔널 디스크의 경우에 여기서 성능 그래프를 검은 선으로 나타내 보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이 랜덤 라이트로 구성된 워크로드가 수행된다고 할때 SMR 디스크들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퍼시스턴트 캐시 위주로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컨벤셔널보다도 오히려 높은 성능이 보여지지만 퍼시스턴트 캐시가 가득 찬 이후에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중간중간에 클리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폭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캐시에 가득 찬 후에는 컨벤셔널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SMR 디스크의 특징이고요. 한편으로 기존의 EXT4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면 EXT4 파일 시스템은 이제 EXT2부터 계속 발전되어 나가면서 결국은 디스크의 시킹 타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블록들 근처에 메타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을 이제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2의 경우에는 이제 128MB 단위로 관련된 메타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놓는 형태로 배치가 되었고요. EXT4에서 이제 최신 디바이스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2GB 레인지 안에서 관련된 데이터 블록의 메타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는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형태로 디스크 레이아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랜덤 라이트를 하는 워크로드의 패턴을 보면은 데이터 라이트와 메타 데이터 라이트가 같은 영역에 계속해서 분포해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SMR 디스크에서 이러한 EXT4 파일 시스템을 수행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SMR 디스크의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 단위의 밴드와 이 디스크의 플렉스 블락 그룹 간의 레이아웃이 이제 얼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 블록 그룹의 메타 데이터들을 동시에 업데이트한다고 할때 여러 밴드가 이제 대응을 해서 버티 밴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의 메타 데이터만 업데이트한다고 해도 이제 두 밴드에 걸쳐서 두 밴드가 더티 밴드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 데이터 라이트들 때문에 적은 수의 라이트만 발생해도 더 많은 수의 밴드가 더티가 돼서 클리닝 로드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스루풋이 올라갈 것으로 이 저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XT4에서 이제 라이트가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EXT4는 뭐 다른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저널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할때그 커널에 JBD2라는 그 저널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널 업데이트가 발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수초 후에 디스크에 저널 라이트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널 라이트가 완료되면은 해당 실제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메타데이터 위에 스태틱한 위치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더티 상태로 페이지를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 저널 라이트가 완료되고 나서 한 5초 정도 이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같은 내용을 이제 해당되는 스태틱한 위치에 한번더 라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위치에서 랜덤하게 메타데이터 업데이트가 일어난다고 할때 저널에는 순차적으로 한번 쓰이지만 반면에 여러 위치에 메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이제 랜덤한 위치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거는 이제 저널 라이트가 발생할 때 똑같이 해당 메타 데이터 내용을 시퀀셜한 저널에 라이트를 하는데 저널에 라이트를 할때이 페이지를 이제 해당되는 페이지를 그냥 클린하다고 마크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메타데이터가 위치해야 할 스태틱한 위치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인메모리 스트럭처에만 해당 메타데이터는 최신본이 저널에 있다라고 맵테이블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랜덤한 위치에 메타데이터 업데이트가 발생을 해도 이제 랜덤한 위치에 디스크 라이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셜한 저널 라이트 한 번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메타데이터의 리드가 필요할 때는 이제 맵에 먼저 접근을 해서 해당 메타데이터가 저널에 최신본이 있는 경우에는 저널 리드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훨씬 큰 저널이 필요해지는데요. 이제 기존에 128MB 정도 단위의 저널을 서큘러 로그로 사용했던 거에 반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저널 사이즈를 10GB로 늘렸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저자들이 봤을 때 128MB 저널이 너무 작아서 예, 서큘러 로그를 할때그 헤드 포인터가 테일 포인터까지 도달했을 때 테일 포인터에 아직 플러시 되지 않은 저널들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포어그라운드로 플러시를 하느라
발생하는 것을 많이 관찰했다. 그래서 이 EXT4의 메인테이너에게 저널이 너무 작다는 걸 어필해서 실제로 이제 대용량 디스크에는 저널을 1GB까지 늘리는 게 지금 그 EXT4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널을 늘리는 것에 당위성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여기서는 저널을 10GB까지 늘려서 이제 저널이 가득 차기 전에 더 많은 수의 라이브한 메타 데이터들을 저널에 살려둘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메타 데이터의 최신 위치가 인메모리 맵에만 관리를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마운트를 할 때마다 저널의 헤드와 테일 사이를 한번 쭉 훑으면서 인메모리 맵을 다시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걸 위해서 뭐이 맵을 새로 갱신하는 부분과 이제 필요할 때 리드할 때 인다이렉션으로 저널로 리드를 그 가로채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널을 클린을 하는 방법을 약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논문에서는 뭐 저널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스태틱한 위치로, 최대한 빨리는 아니죠, 이제 5초 정도 후에 바로 스태틱한 위치로 넘기는 것에 비해서 이제 이 새로운 EXT4 레이지에서는 많은 수의 저널 라이트가 발생했을 때만 일정 부분 클린업을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운트 때 이제 인메모리 맵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까지 해서 600라인 정도의 수정으로만 이 내용을 다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의 발표 자료에서도 사실 이 EXT4 레이지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딱한개 장표밖에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구현을 수정한 것만으로도 이제 CMR 디스크에서도 메타데이터 액세스가 많은 워크로드에서는 큰 성능 향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디스크, 아니, 디렉토리 생성을 반복하는 워크로드를 보면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전체 디스크에 걸쳐서 리드를 하고, 저널, 그 디스크, 디렉토리를 크리에이트했을 때 이제 저널 라이트가 발생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메타데이터 라이트가 디스크 전체에 분포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EXT4 레이지의 경우에는 저널 라이트만 하고 나서 더 이상 메타데이터 라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행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메타데이터 리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저널 라이트와 메타데이터 라이트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심플하게 메타데이터 라이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올라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디렉토리 리무브를 반복하는 워크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는데, CMR 디스크에서도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EXT4에서는 디렉토리 리무브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메타데이터 리드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EXT4 레이지에서도 메타데이터 리드하는 양은 변하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라이브한 최신 메타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저널에 쌓이기 때문에, 한번 액세스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리드가 필요할 때 계속 저널 위치에 있는 메타데이터 리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치킨 오버헤드가 줄어서 성능 면에서 훨씬 큰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의 라이브한 메타데이터를 모으는 간단한 수정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위주의 워크로드에서는 CMR 디스크에서도 성능 향상을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드라이브 매니지드 SMR 디스크에서는 워크로드를 거의 가리지 않고 모든 워크로드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크로드들이 수행이 되고 나면은 랜덤한 위치에 메타데이터 라이트들이 발생을 할 텐데, 결국은 그 메타데이터 라이트들은 디스크가 아이들해진 이후에 언젠가는 디스크 내부적으로 클린업을 해야 할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클린업을 하는 시간을 드라이브 벤더가 제공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디렉토리를 만든다거나 파일을 만드는 메타데이터 위주의 워크로드에서는 실제 수행 시간 이후에 이제 클린업을 위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걸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워크로드가 길어지면은 결국은 성능으로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EXT4 레이지에서는 그 랜덤한 위치의 라이트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메이크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 타임이 존재를 하지 않고요. 뭐
실제 파일 액세스가 랜덤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크리에이트 파일 같은 워크로드에서는 클린업 타임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 라이트가 랜덤한 위치에 메타데이터 라이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클린업 타임이 훨씬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실험들에서 다 메타데이터 라이트는 0MB로 다 저널 라이트로만 끝나는 형태로 실험들이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랜덤 메타데이터 라이트가 다 사라져서 성능 면에서 다들 이득을 보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SMR 디스크 여러 개를 특정해서 디스크별로 특성을 보거나 뭐 8MB 이상의 시퀀셜 라이트는 퍼시스턴트 캐시를 바이패스 하더라. 그거를 뭐 헤드 위치를 직접 이제 관찰을 해서 밝혀냈다. 뭐 이런 논문 내용들도 추가로 있기는 한데 이제 뭐 비율은 다르지만 결국은 SMR 디스크들에서 다양한 SMR 디스크들에서 이러한 레이지 기법이 다 이득을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레이지한 메타데이터 라이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오버헤드라고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메타데이터 리드가 필요할 때 인메모리 스트럭처를 접근하는 인디렉션 오버헤드나 이제 그러한 맵을 관리하는 메모리 오버헤드 그리고 이제 뭐 시킹 오버헤드가 추가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널이 길어진 만큼 그 저널을 클리닝하는 데 있어서 오버헤드가 추가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은 이제 맵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한줄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노멀 셧다운 이후에 다시 마운트를 할 때에도 맵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저널의 헤드테일 포인트 간격이 1GB 정도 될때 5에서 6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널의 최대 사이즈가 10GB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노멀 마운트가 뭐 수백 밀리세컨드 안쪽으로 끝나는 걸 생각해 보면 노멀 마운트가 상당한 시간을 잡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추가적인 디스크 메타데이터를 더 구현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부분일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적은 수정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EXT4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EXT4 레이지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기존 EXT4가 메타데이터를 데이터와 가까이 배치한 것에 비해서 이걸 분리해서 이제 로그 형식으로만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SMR 디스크에 크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제 더티밴드의 수를 줄이는 게 SMR 디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랜덤 리드 코스트가 랜덤 라이트 코스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랜덤 라이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다시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SSD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EXT4를 수정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